우리 지지하신 성도님들께서 영원을 하시기 위해서 휴대 때문에 만나는 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교를 수집해 한 번 주신 것도 반대쪽 축축으로 영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민단체의 주장을 진행할 것 같아서 국민에게 예, 강조가 목표가 오늘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로써 유가족 분들의 마음의 사연은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말로써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늘이스트레스는 물상수, 화재상과 그리고 유관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는 2016년 국민들입니다. 오늘은 하늘이스트레스 물상수, 화재상사로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지 53일째가 됩니다. 우리는 두 달간 던진 힘을 정도로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조를 모아 용도를 줬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몸도 마음도 강심이 주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온 국민에게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번 한일시프레스를 참고 한사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봤습니다. 사고 발생 경로까지 유가족들을 발생하는 것을 먼저 다녀다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나눠가는 마음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워봤습니다. 또한 사회 청사관에서 발생한 12분의 유가족 그리고 희생되신 38명의 소중한 생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심한 처벌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과 발생부터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으로 살자자. 그리고 필요로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 쓰신 내리가 있어서 마음이 바쁜 유발관들을 위해서 부어진 인물을 몸으로 쓰게 공무원을 만들고 유발관들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안 된다는 경우로 매일 특성 문화를 향해서 이만큼 신의사회 관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유아교통들의 신뢰시간을 너무 강하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정성성으로 성공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행동교회 결혼을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의식을 굉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통들의 아픈 마음을 더욱더 아픈 데 있어서 아픈 댓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사랑드립니다. 그리고 수상관과 사업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성한 국회가 재산 강화를 위한 제도제도를 빛이실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이별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들 중 누구라도 위기에 참여한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가장 공격적과 사회의 안전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대안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장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리는 대안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안아주며 유리해줄 수 있는 대안이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갈 것을 잘못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희생자들의 연동을 들며 유가족분들의 수심을 함께 담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수심을 기억합니다. 유가족님 비상자죠.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먼저 노동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배달한 흐름전적인 노동자들의 명령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노동자가 남으시는 유가족분들과 고용의 사고를 자신이 선전되며 슬퍼하고 계시는 현장의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노동자를 목전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날을 앞두고 38대 노동자가 참으로 억울하게도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사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마저 작동하지 않는 노동 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업무 제조나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제대로 단속 조차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밖에 없는 노동 현장을 방치한 바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법으로 얻는 손실이 커야 법을 지킵니다. 불법으로 얻는 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사회화가 계속되는 한 이런 청산은 대피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목숨 값보다 절망되는 목숨이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서 사람 목숨이 희생된 것은 필연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하청업체 관리자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공사 책임과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징벌을 대상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지방경제의 노동경찰을 목표로 예견되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의 생명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약함을 가슴 속에 새기고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과 동료들, 이 국민들의 이로소서에 이어서 소송사주의 국회의원을 출소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중에 근본적인 예산이 될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전차가 나왔을 때 나서 바로 공사를 공사해야 된다고 윤복화 공설기술과 유성진 김장철을 통하여 작업자의 상태와 위치, 공동점을 파악하고 위험 발생을 알리는 스마트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설설설 정치법에 대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26대 국회의원 저의 제지도 전반입니다. 그 부분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을 비정상에 대처하고 만든 이야기를 위해서 다시는 한일 축제 생활에 찾아와서 우리 한국군의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이 이완병과 협력해서 이번 기회에 애로와 국민을 소개하기 위해 실천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는 그리고 양국군은 이제 한 8명의 국민을 떠나가게 할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연면을 기원하는 유족들에게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인정하에 유천에 다가왔습니다.
넓고 고공으로 타는 사람이 이탄 하나로 꽃봉으로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하늘 날아가고 어둡지만 은물의 시간이 흘러갔지. 2020년 4월 25일 오후 1시 40분 힘들었지만 평화도 그대들의 가정이 거기에 있던 그때 누군가는 꿈을 향해 비옥을 푸르는 땅바닥을 듣고 누군가는 살짝 같은 가족을 위해 살만하러 이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하고 미안하고 시시간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없이 빈번없다고 참 꺼내내지 못한 마음 유혹의 입세에다 걸어봅니다. 우리 시간에 아낄 필요 없었던 사랑한다는 이 소문이야 바람을 목표로 해갖고 아프게 외쳐졌습니다. 이제 편안한 세계를 찾고 먼 길을 하시시니 우리 회안과 불목에 눈물이 다행히 빛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